아버지처럼 섬기고 나이가 10살 더 많으니는 형처럼 섬겨라. 악영인 친이면 인경아 친이고 악영인 형이면 인경아 형이니라. 내가 다른 사람의 어버이를 공경하면 다른 사람이 내 어버이를 공경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형을 공경하면 다른 사람이 내 형을 공경하느니라. 옳거니. 오늘도 대통이로구나. 옛날에 우리 그 초등학교도 보면 수, 우, 미, 양, 가. 뭐 요즘은 A, B, C, D, F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그것처럼 그때는 어떻게 되었냐면 대통, 뭐 통, 그다음에 뭐 약통, 뭐 조통, 뭐 불통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. 대통이나 통이나 뭐 약통이나 이렇게 되면은 약통이나 조금 통했다 이런 말이거든요. 완전히 통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조통 같은 경우는 거칠게 통했다고요. 아 이게 뭐 좀 아는 알긴 아는데 조금 뭐 이게 희미하게 알아 이런 정도예요. 불통하면 모른다는 소리예요. 그럼 예를 들어서 불통이 나오면은 초달을 하죠. 달초하죠. 회초를 칩니다. 부생아 신하시고 무극아 신이로다. 복이 회야하시고 유리포화로다. 이리오나하시고 이시포화로다. 바로 어제